핑계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방송이 안 편했어요. 그때는 연기를 하고 싶었어. 예를 들어 구스타브가 만든 게임 있잖아요. 그 디스오더. 박사님,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? 네? 아이고,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. 너무도 멋진 연구입니다. 구스타브가 만들어내는 구스타브가 이야기를. 어디서 놀랬냐면 넝, 덜, 사형수를 다시 감옥에 돌려보내면 무슨 일이 덜, 일어나! 넝, 이 덜, 세상에 넝, 변화는 없다! 덜, 넝, 덜, 넝, 덜. 사형수에겐 사형뿐이라고! 무슨 일이 일어나! 누가 손해를 알아! 지금 누가 돈을 알아! 아빠 왜 그래?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못되게 굴 때, 저한테 여러분 가끔 못되게 굴때 있어요. 방송할 때. 어? 아, 순서! 아, 옹량이 또 순서! 그러거나, 히오스 할 때도, 아, 거기서 칠면장법 왜 쓰냐고! 다크소울 할 때도, 아, 거기서 그거 회피 왜 못하냐고! 이럴 때마다, 저는 이 부분 틀 거예요. 누가 지금, 이 세상에 변화는 없어! 사형수를 다시 이 감옥에 부분 돌려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! 누가 지금 훈수를 했나! 너희들이 훈수를 하든 안 하든 이 게임에 변화가 없어! 너희 주의하십시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저거 틀어버릴 겁니다, 아주. 내가 실험체가 된 기분이야.